야, 진짜 놓질 않는구나. 먹고 우리 운동 갈 준비하는 거지? 맛있지? 그럼 또 엄마랑 같이 먹는데. 그러니까. 오, 그래도 준비해서 나가려고. 오, 옷 입었어? 네. 오, 가는 거야? 네. 아들! 아, 엄마 저 마스크. 아, 아, 마스크 다 써서 엄마 마스크 더 안 샀는데? 주세요. 아, 싫어. 아, 알아서 해. 아, 나 마스크. 어? 어? 요새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. 안 써도 된대. 제발! 어? 아니 왜 말을 안 들어? 우진아 괜찮아. 마스크 빨리 주세요. 주세요 마스크 빨리. 마스크나 빨리 줘. 아니면 안 갈 거야. 게임만 할 거야. 아니 꼬투리 잡네. 저런 진짜 쓰레기. 어허. 야. 아. 와. 별로 안 내시네. 경준아. 경준아. 여기. 엄마. 게임한 거야. 마음 상했어. 어머. 이럴 땐 또. 이미 앉았으니까 나 게임하고 갈 거야. 게임 다 끝나면 갈 거야. 3시간. 아, 참,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. 어머니 속 타시겠어. 경준이가 속상했구나. 경준이가 속상했구나. 어머나, 어머. 아니. 내 마음도 모르는 주제에. 그래, 미안. 엄마 경준이 마음을 몰랐네. 가요. 경준이가 속상했구나. 아, 어머니가 진짜 노력하시는데 잘못 적용하시네요, 진짜. 이거 속상한 게 아닌데. 자, 우리 그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부분이 마음 읽기야 중요하지만 잘못된 마음 읽기. 그래서 약간 좀 세게 표현을 해보자면 독이 되는 마음 읽기. 네,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면 화를 안 내고 쓰레기. 아이를 다루는 거에는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경준이가 속상했구나. 어, 뭐요, 그래서. 엄마 속상했지 않으셨어요? 엄마 쓰레기라고 하는데 엄마 화나 있었을 것 같은데요? 화를 내면 네. 이게 수위 조절이 좀 어려워요. 엄마 거의. 자신이? 네. 그래서 전에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때리고 어떻게 할 것 같은 마음이 네네네. 드시는 거죠? 그래서 진짜 네네. 그거를 이제 안 할, 화를 내면은 저 아이나 저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서 표현을 안 하고. 오케이, 알겠어요. 이게 엄마의 나름 각고의 노력이에요. 그거는 알겠어요. 근데 어머니 뭘 아셔야 되냐면요. 네.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게 마음 읽기고 여기에 따른 적절한 행동과 방향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아까 마스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? 네가 마스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나가려니 너도 좀 불편하겠지. 여기까지가 딱 마음 공감이에요. 그러나 약속된 학원은 가야지. 여기까지가 딱 마음 읽기와 행동 지침을 다 준 거예요.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는 마스크를 준비해 놓지 않은 본인이 너무나 미안해진 거죠. 왜? 마스크를 내가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얘가 기분이 나빠졌어. 그래서 금쪽에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보이냐면요. 자기가 원하는 건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거나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든 느끼는 대로 다 표현하고 어떻게 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해요.